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뻐.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20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20대 여러분들, 운동하는 게 어떨까요?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대는요, 첫 번째, 신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이성 간의 교제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신체 전성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의 남성 호르몬과 게다가 우리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최고치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전성기가 대학교에서부터 넘어와서 바로 20대 초반, 20대 중반에서 많이 나옵니다. 20대 후반에서는 천천히 픽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남성분들이 20대가 되면요, 일단 뭐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군대도 다녀오셔야 되고 또 취업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부모님 여행 갔어 하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기회를. 자, 두 번째, 이성 교제의 장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2,000명의 여성분을 데리고 어떤 몸매의 남성을 선호하느냐, 당연히 관리하는, 운동하는 몸을 선호했고요. 물론 사람의 매력에 따라서 이 몸매가 꼭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하는 그 인상의 남성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로 이성을... 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20대 초반분들, 어떤 운동이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헬스장에 모습만 보이세요. 와서 핸드폰 만지셔도 됩니다. 와서 여성과 같이 대화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이것저것 뭐 기구를 만지면서 그냥 찔끔이라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헬스장 많이 가셔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얻으시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력 질주가 필요한 운동을 꼭 하세요. 고등학교 때, 10대 때는 이제 뭐 체력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전력 질주를 많이 하는데 20대는 그게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최적의 파워라든지 순발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꼭 하셔서 땀을 흘리시고요. 또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해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대 후반 친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아, 감각 수용 기능.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걷잖아요. 근데 한 발에 들어서 있어 보세요. 굉장히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바로 감각 수용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게다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 기능이 굉장히 도태돼 버려요. 그래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감각 수용 기능을 기르셔야 돼요. 즉 두 발로 할 수 있는 운동,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쪽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피스톨 스쿼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이제 한쪽으로 할 수 있는 원암 덤벨 뭐 프레스라든지 원암 숄더 프레스 같은 부류의 운동을 꼭 하셔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런 감각 수용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되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기르시고요. 게다가 20대 후반에서는 전력질주 말고 이제 천천히 뛰면서 내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신체 지구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신체적 기능과 그리고 신체적 비율 또 신체적인 장단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즉 운동을 하실 때도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운동한 데서 내가 꼭 저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운동해서 됐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20대부터 운동을 하시면서 나만의 운동법을 찾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운동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체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죠. 자, 우리 20대인 친구 여러분들, 운동을 시작하시면 그런 건강함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 건강한 정신을 통해서 자존감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회생활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0대는 진짜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 시기인데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시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쿼트와 달리기는
꼭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